10월 11일 금요일 앵커 브리핑 하겠습니다. 자, 요즘의 장세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차별화 장세, 양극화 장세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장과 우리 장도 차별화고요. 또 국내 시장에서도 보면 삼성자 같은 종목과 또 그렇지 않은 종목 간에 또 차별화 장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워낙에 부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수가 좀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고 해도 최근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또 삼성전자가 아닌 뭐 다른 종목들이 또 힘을 받쳐주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서학개미하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하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투자 어떤 방향성도 이렇게 양극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데일리 기사에 나온 10월 달에 서학개미들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은요. 반도체 관련된 이 3배 레버리지 상품, 그다음에 테슬라 관련된 2배 레버리지 상품, 그다음에 미국의 장기차 관련된 3배 레버리지 상품, 그다음에 중국과 관련된 3배 0 레버리지 상품 이런 상품들, 그 레버리지 상품들이 엄청나게 좀 많이 나가고 있고 이쪽을 많이 순매수를 하고 있고 개별 종목 즉 엔비디아나 이 테슬라 같은 개별 종목은 대거 좀 순매도를 하고 있고 반면에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3배 ETF 상품들 이런 종목들은 또 이렇게 상품들은 크게 좀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학개미들의 어떤 매수 상황이 상당히 좀 과거와 다른 모습들 한마디로 통칭을 하면 레버리지 투자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 적절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서학개미 얘기고 그다음에 동학개미. 국내장에서는 어떤 삼성전자에 대한 이 저가 매수 그것도 신용까지 당겨서 하는 이런 굉장히 적극적인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 그래프는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더 떨어졌죠. 그다음에 반대로 이 1,507만 주니까 삼성전자를 신용으로 사는 이 융자 이 그 신용으로 사서 사들인 삼성전자의 주가 주식은 이렇게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달에 한 850만 주 정도 됐었는데 지금 1,500만 주니까 거의 한 석 달 사이에 두 배 정도 신용으로 삼성전자를 산 금액이 이 규모가 늘어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요. 삼성그룹의 계열사도 ETF 상품을 계속해서 좀 최근 들어 저가 매수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표를 보면은요. 7월 달, 8월 달에는 계속 삼성 그룹 관련된 5개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갔죠.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9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까지는 2,600억 넘게 이 삼성 그룹 계열사에 투자하는 ETF 상품에 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ETF 상품 중에 대표적인 2개 ETF 상품의 이 최근 주가 차이를, 주가 상황을 좀 보면은요. 가보죠. 네. 일단 코덱스에서 하는 삼성그룹 이 삼성그룹 계열사 투자한 ETF 상품은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률이 지금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 연초부터는 이렇게 5% 정도 되고 특히 최근에 3개월 사이에 보면은 10%가 넘는 그런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비단 이 차트에서 보면 이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실제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보죠. 네. 이거 좀 전에 이거는 이제 미래셋에서 나온 타이거 삼성그룹 펀더멘탈 차트 이 ETF 상품의 주가도 좀 이렇게 내리막길을 좀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나 더 볼까요? 예. 좀 전에 보셨던 그 종목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ETF 상품 삼성그룹에 투자하는 ETF 상품의 주가가 이렇게 부진한데 이유에는 이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3분기 실적 전망치가 부진한 것도 포함이 좀 돼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이미 나왔고 SDI, 중공업, 전기, 증권, 바이오로직스까지 사실은 대부분 바이오로직스를 말고는 대부분 3분기 실적 전망치가 기존 전망치보다 좀 하향 그 전망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삼바 정도만 조금 기존 전망치보다 전망치가 좀 수정돼서 좀 올라가는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 관련돼서 삼성뿐만 아니라 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들도 이 삼성 바이러스 빼고는 대부분 실적 전망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서 보셨던 삼성그룹 계열사에 투자하는 ETF 상품의 이 주가도 썩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들이 사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0월 들어서 최근에 순매수 상품들을 ETF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은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 그러니까 코덱스 200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2배 수익률을 좀
내리는 그런 이 상품이 지금 가장 많이 순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타이거 전기차, 이거는 중국의 전기차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 쪽을 파는 그 추종하는 그런 레버리지 상품이 되는 거, 그 ETF 상품이 되는 거고, 네 번째는 미국의 이제 배당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도 중국의 이제 항생테크, 즉 항생 중 홍콩 항생지수에 투자하고 있는 들어가 있는 이 IT 종목들에 투자하는 그 상품들을 개인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국내는 좀 부정적인 거죠. 반면에 미국이나 중국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투자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그 다음에 타이거 필라델피아, 뭐 미국 테크톱, 그 다음에 타이거 200 선물 인버스, 역시 200 선물 인버스도 이제 국내 좀 그 하향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이제 보고 투자하는 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차이나 CSI 300, 이거는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에 있는 300개 대표 종목에 대해서 레버리지 투자라는 상품이 되는 거죠. 이제 전체적으로 기관 투자가나 국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방향성을 보면 중국의 어떤 빅테크라든가 이쪽, 그다음에 그다음에 전기차, 태양광 이쪽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쪽은 이제 빅테크나 뭐 반도체 이쪽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이제 반대로 되는 거죠. 국내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이 방향성이 좀 사실 굉장히 좀 양극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수익률이 어디가 더 높을 것이냐라는 걸 거고, 지금까지 상황 봐서는 아까 삼성그룹주에 투자하는 ETF 상품에서 볼 수 있듯이 주가가 좋지를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런 개인 투자들의 저가 매수 전략이 수익률로는 아직은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날 때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레버리지가 워낙 강하게 좀 가는 상품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역시 이 또한 역시 좀 불안하다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앵커 브리핑 금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앵커 브리핑은 오늘 이제 마지막 코너가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